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은 나이스 카레 라이스입니다.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올려 있고요. 일단 먼저 감자 한 개를 깍둑 썰기 해놓고요. 양파도 똑같은 크기로 썰어 둡니다. 오늘은 특별히 별도로 사과도 하나 준비해서 넣어봅니다. 사과도 똑같은 크기로 껍질 까지 않고 넣어봅니다. 껍질에 더 영양분이 많이 있죠. 당근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 둡니다. 카레를 즐겨 먹는 그 인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노인성 치매가 미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카레 라이스 아주 나이스합니다. 표고버섯도 같은 크기로 썰어 놓았고요. 자, 이제 센 불에 냄비에다가 생류 한 수저 넣고 한꺼번에 볶아줍니다. 센 불입니다. 다진 마늘을 하나 갖고 왔어요. 다진 마늘 하나 넣고요. 저는 이렇게 다진 마늘 냉동실에 얼른 넣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서 볶아주다가 이제 볶아놓은 다진 소고기 넣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써도 되고요. 고기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닭가슴살 같은 거를 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도 넣어주었고요. 또 조금 볶아주다가 이번에는 이제 생수, 찬물을 넣고 자박하게 붓습니다. 자박하게 붓고요. 네, 자박하게 부어줬죠. 그리고 뚜껑을 덮고 센 불에 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 사이에 카레 가루 있잖아요. 카레 가루에 생수, 찬물이죠. 넣고서 응어리지지 않게 잘 섞어 둡니다. 자, 이제 다 익었어요. 감자도 있고 다 익었죠. 볶다가 찬물을 분 거였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 카레 섞어 놓은 거 넣어주고 다시 또 섞어줍니다. 이제 농도를 봐가면서 물을 또 찬물을 또 조금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찬물을 더 얼만큼을 넣어야 할지는 기호에 따라서 하셔야 될 거고,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했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하얀 밥에 계란 노른자 올려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